벼감 각성스님은 조선시대 나라를 지키고 국가 재건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벼감 각성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벼감 각성스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며 나라를 수호하고 국가 재건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스님의 구국과 불교 문화유산 보존 활동은 조선 후기 호국불교의 중심이 됐지만 생애와 업적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어제 구기람 벼감 각성 스님의 호국 활동과 민족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전하고자 승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남한산성을 축성하여 인조 임금께 보은, 청교, 원조, 국일, 도대, 선사라는 존호를 하사받으셨습니다. 명법스님은 각성스님의 노력으로 해인사와 송광사, 화엄사, 법주사 등 대가람이 다시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의식을 정비하고 승가의 가풍을 회복하기 위한 의례들을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민들도 보탄에 빠져 있고 관군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님들이 투입되어서 여러 산성을 만들고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벼감 각성 스님입니다. 오경우 교수는 각성 스님은 전란에 참여해 산성을 축조하고 폐허가 된 사찰을 중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님의 저술과 불서 간행은 조선 불교를 중흥시키는 근간이 됐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학덕과 인재 정지를 선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허법의 면모 역시 동시대 불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각성 스님은 청의 효정 스님과 함께 조선 불교의 중흥조라고 할 만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학술 세미나를 통해 해인사 구기람의 소장 문화재 가치가 조명되고 각성 스님의 업적이 널리 선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